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 술, 그리고 현미 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pa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 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자, 이런 분 우리 국회에 꼭 보내주시면 정말 우리 당이 국민들께 더 사랑받는 정당 돼서 그 힘으로 예언도 정권교체 꼭 이뤄내고, 또 제가 하정렬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 정읍 고창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읍 고창의 하정렬 더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지금 마쳤습니다. 아, 여기 지금 정읍 농협 중앙지점 사거리인데요. 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 사거리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곳마다 가득한데요. 한 700명 정도의 김대중이라 쓰고 국민들이 김홍걸이라 부른다. 지금 하정렬 후보에 대한 또 문재인이라 있고 호남의 장자라 부른다. 자, 지금 지지자 한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표를 막 보냈는데요. 네. 뭐라고 지금 저기 써왔습니까? 종이가 갑자기 저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달력종이 찢어가지고 썼는데요. 네네네. 19대 대통령 문재인 환영합니다. 아, 네. 이거 우리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니까 금방 쓴 것 같네요. 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네. 집에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달력종이 찢어가지고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정읍 사시나요? 고창 사시나요? 정읍 삽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를 나왔는데, 네. 예, 직접 뵈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그 저기 저희 동네에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제가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혼자.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러. 네, 종편. 어떤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종편에서 국민의당을 너무 밀어주는 것 같아요. 몇 석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해가지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저기 뭔가 뒤에 큰 뭐가 있다고 보여요. 보여져요. 종편에서 국민의당을 띄워주고 있다. 네.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안철수가 살아야 새누리당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살아야. 네. 네. 그래서 저기 국민의당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갈라먹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도 이제 하정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고요. 네. 또 유성엽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판세는 어떻습니까? 저 유성엽 씨가 유소속으로 두 번 나와서 됐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뭐 약속 시간을 잘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농민하고 약속을 하면 무시 안 하고 딱
제 시간에 딱 나타나서 좋으시다고 해요. 네네. 예, 그리고 뭐 그냥 유성엽 씨나 뭐 그런 쪽 얘기를 듣고 네. 문재인 씨에 대해서 문재인 때문에 분당이 됐고 전부 문재인 탓이다 이런 네. 인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정읍 농협 중앙지점 앞인데요. 네. 사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예.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언제 이후 처음입니까? 아, 제가 시내는 잘 안 나와서 모르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네.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네, 문재인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마이뉴스 지금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저기 문재인 전 대표께서 종편이나 뭐 이런 국민의당 조작질로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여기는 정읍 고창 지역구인데요. 방금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원 유세라고 막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남아서 이 유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네, 연령대층이 매우 다양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 700여 명의 시민들. 자, 선생님, 잠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마이뉴스 TV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맡고 있습니까, 이게? 저, 전통시장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담당? 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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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 국민의당 후보랑 지금 각축전을 예. 벌이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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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전통시장은 네. 아주 그 공기가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된다고. 네. 지금 이 현수막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네. 이래갖고 지금 다 돌아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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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재인 예. 전 대표가 지원수를 예. 나왔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니요. 그게 이렇게 많이 모일지는 몰랐죠. 네. 저도 그냥 감격이 아까 그냥 벅받쳐가지고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기뻤습니다. 아, 원래 네. 몇 명 정도 모일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뭐 많이 모여야 한 5, 6명 정도 모일지. 네, 오늘 몇 명 모였습니까? 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네. 숫자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몇천 명은 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네. 자, 이 효과,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 네. 효과가 어떻게 네. 나타날 걸로 네. 예상합니까? 오늘부로 이게 국민의당을 제끼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네. 호남에서 예. 일부에서 반 문재인 정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언론들이 그동안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편에서 그렇게 이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바닥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도 네. 아까 그 한호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네. 그 보셨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한호를 합니까? 누가 시켜서 있습니까? 자진해서 우러나서 이게 온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예. 선거는 종편과 바닥민심의 대결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보수 종편과 예. 바닥민심의 대결.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왜 보수 종편이 그렇게 민심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정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후보는 어디 있습니까? 저 후보 연설하고 있습니다. 아, 연설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자, 어떻게 그동안 오마이뉴스를 좀 보신 분인가요?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매일 보고 계시는, 네. 네. 자, 오늘 이제 사진을 그만 찍고 인터뷰를 하시죠. 사진만 찍으라. 네. 자, 그동안 그 오마이TV를 매번 봤다고 하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유세 분위기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제 문재인 대표 온다 가서 왔는데. 아, 어디서 하세요? 저희 정읍 상동에 살고 있어요. 아, 정읍. 예. 예, 예.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가면은 예. 여기가 굉장히 민주당이 힘들었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예. 닷새인가 남았는데. 예, 일부에서는 좀 늦은 게 아니냐,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런 감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이고 네. 바람도 일어나면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저는 저기 그런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는 정서도 있다 그랬는데
일부 있다 그랬는데 그런 정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정권 교체지 네. 서로 여기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네. 한 대 힘을 모아야 정권 교체가 될까 말까도 한데 서로 싸우면은 네. 그거는 서로 분열을 조장해서 네. 새누리당에 더 이로운 것만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마이TV 어제도 봤습니까? 저는 매일 그 컴퓨터에 네. 즐겨찾기에 오마이TV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TV.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주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광주에서부터. 광주에서 오셨어요? 아니죠. 오마이뉴스. 아 광주에서 또 지켜보고 지금 오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 컴퓨터로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예. 보셨습니까? 컴퓨터로. 아 컴퓨터로. 예. 네. 오마이티비가 지금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정읍에 사십니까? 고창에 사십니까? 예, 정읍이. 아 정읍에. 네. 며칠 전에 저도 그 2만인 클럽, 10만인 클럽. 2만 명, 네. 그, 후원회원. 아, 2만 명이 거기에, 달성되면 진보정편이 가능하다. 거기에 지금 구성하고 가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지원뉴스에 왔어요. 예.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과 예. 함께. 예. 이게 지금 저은 농협 사거리인데요. 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네요. 예, 많이 모였어요. 네. 예.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또 있었나요? 아까 어떤 분은 김대중 시대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네. 오실 때는 주로 그 역전 광장에서 모이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중심에 오셔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많이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예. 선생님이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예, 예. 예, 컴퓨터를 안 봐도요. 예. 예, 이걸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 예. 예, 50대 이상의 예. 이 어르신들이 예. 예, 반 문재인 정서가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 문재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우리 스스로가 문재인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그 마법과 같은 것에 걸렸던 거 아닌가. 그 조중동과 종편에 의해서 네. 그 반문재인 정서 또는 그 노무현 패권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어떤 세력이 그렇게 엉뚱하게 몰고 가는 걸까요? 이게 이제 결국 조중동과 네. 종편 세력이 그렇게 네.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그걸 조장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보수 언론들이 나발을 부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서 네, 네. 반 문재인 정서, 네.
반노무현 정서 이런 게 된 거 아닌가 아닌가.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서 예. 머물렀고요. 예. 오늘 이제 전북으로 왔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예. 탐탁지 않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오판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지도부에서 네. 정말 문재인 전 후보 그 대표께서 네. 호남에 오시면 네. 정말 발칵 뒤집혀서 반문 정서 네. 또는 반 더불어민주당 정서가 네. 더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기에서 문재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또 그의 앞으로 그가 네. 우리 호남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말을 해 일을 해줄 것인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72세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네. 그래도 분석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아이고 뭐 제가 이제 저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 네. 뭐 당원도 아니고 네. 하지만 네. 하지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쪽수의 정치다. 네. 숫자가 네. 많아야 네. 이게 뭐 대화도 되고 네. 가서 밀어주기 붙이기도 하고 논리도 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고 네. 또 그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결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그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네. 결국은 많아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화도 되고 네. 투쟁도 되는 네. 거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문종 아닙니다. 네, 고창의 네. 문종환 선생님. 예, 네. 정읍입니다. 네. 정읍의 문종환 예. 선생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아, 예, 말씀드린 순간 예. 우리 예, 하정열 후보께서 예, 예. 아, 금방 연설을 마쳤네요. 예, 예. 예, 문재인 전 대표 이제 지원 뉴스 오셨는데 예, 예. 예, 언제부터 이런 지원 뉴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이틀 전에. 아, 이틀 전에 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전북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예, 예. 예, 일단 이쪽에 오셨어요. 예,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정읍이 정통 야당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뿌리를 찾아서 오셨다고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이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켜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짧은 유세였습니다만 예. 유세. 어떤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당이에요. 네. 또 약자를 위한 당이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비중 있게 하셨는데 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안보 불안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책들을 네.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오셔서 야당에 대해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아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분도 계시던데 말이죠. 예, 예,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방문이 이제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 정읍 시민들이 오늘 환호하는 것으로 봐서 네.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정열 후보 네. 혼자 유세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오늘 몇 배 정도 더 많이 왔습니까? 뭐 배로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데 문재인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네.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예, 저보다는 한 두세 배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하정열은 이것이 다르다. 아까 예. 이제 김대중 전 예. 대통령 시절에 예. 안보비서관이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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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을 주로 유권자들에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우선 전문가로서 안보 통일 국방 전문가로서 저는 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네. 이제 우선 내세우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네. 안보가 튼튼한 당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런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하는 이제 그걸 내세우고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창 정읍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자들의 입장에서, 네,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네,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네. 진적으로 지역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도 되세요. 자, 박근혜 정권 들어서, 네,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권이, 네, 아주 험악한 말을 막 주고받고 있어서, 예, 예,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예, 있는데요. 예, 예.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까지 중단됐는데, 예, 예,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합니까? 안보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네, 이 개성공단 중단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남북 어떻게 보면 평화의 연결고리고, 네, 대화의 가장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체를 지금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네, 교류 협력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네, 이 개성공단만큼은, 네, 가동을 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써야, 네, 남북 간의 나중에 통일의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억압 정책 위주로 채축 위주로만 정책을 쓰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반발만 지금 일으키고 있고, 네,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원걸 국민통합위원장도, 예, 예, 같이 와서 이제 지원지사를, 예, 예, 해주셨어요. 예,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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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노무현 정권의 핵심 참모였고요. 예, 예. 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 이, 예, 두 가지의 유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둘 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신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을 떠받드는, 섬기는 그런 정치가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아, 정치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마이TV가, 네, 지금 전 세계 145개국에, 예, 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예, 예, 지금 계속 생중계, 예,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을,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인사말. 존경하는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정의는 승리를 합니다. 정치가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떠받들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하정렬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면서 정읍과 고창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읍과 고창 시민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우리 고창 발전과 정읍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국가로 하는 길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지 유세를, 네, 막 마치셨는데, 네, 후보랑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딸입니다. 아, 딸입니다. 몇째 딸이세요?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 네. 네. 아, 아까 굉장히 유세를 막 힘차게,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저는 오늘 아버지의 그동안 인생 역경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정말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들의 손을 많이 잡으면서, 네, 이 지역에서 정을 더 느끼고 싶어하는, 가족애를 느끼고 싶어하는, 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더욱더, 네, 그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투표로 또 우리, 네, 한 표 한 표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오셨는데, 네, 예, 어떻게 처음 봤습니까? 전에도 봤습니까? 저는 처음 뵀어요. 어땠습니까? 많이 사실, 네, 이쪽 호남 정서 때문에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호남 여러분들이, 정읍 고창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앞으로의 또 정권 교체가 더욱더 희망적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아버지 후보를 따라서, 네, 선거 유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를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사실 이 정치 신인에게는 이번, 네, 총선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어요. 늦게 이렇게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읍에 늦게 내려오셨는데요. 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지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평소에도 문재인 전
전 대표랑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아버지가 출마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까?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치에 제가 뭐 참여를 하겠다라는 관심은 아니었지만 네. 정치권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면 또 관심을 가져야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순간 네. 주변에서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네, 따님도 인기가 있나 보네, 이 지역에서. 그러게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여러분께 좀 진심을 다해서 네. 제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대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또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유세 때 말고 네. 이렇게 거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어떤 걸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정말 똑똑하시고 뿐만 네.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다. 네.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 분이 아니라 네. 정읍, 고창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한길만 네. 보면서 헌신하실 분이라는 점을 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일찍 오려고도 했는데 이른바 반 문재인 정서가 여기에 있다 해서 걱정해서 네. 당 지도부도 말리고 해서 뒤늦게 왔습니다. 네. 예, 오늘 확인해보니까 반 문재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저는 많이 옅어졌거나 아니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많이들 지금 환호를 하는 것을 느껴보면서 네. 반 문재인 정서 지역에서는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더욱더 지금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재인 대표 보시고 괜찮아 괜찮아 외쳐드렸는데요.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럼 반 문재인 정서는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네. 글쎄요. 아무래도 네. 또 섭섭하신 점도 있으셨을 수도 네.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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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네. 네. 하지만 또. 네. 자, 이제 선거가 닷새 남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닷새 후에는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무작정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다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여러분 똑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마이TV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네네. 아, 생방송이었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시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오, 네. 예쁘시다고.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표방하는 네. 보수 종편과 다른 진보 종편 네. 오마이TV를 아, 예, 정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145개국에서 네. 이렇게 지금 같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최고입니다.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네, 많은 여러분께서 정치에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또 가슴 깊이 네. 느낄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거 보니까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20대 그리고 30대 여러분들 투표 많이 안 하신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그런 걱정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보시는 여러분들 주위 친구분들께도 꼭 네. 투표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도움을 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따님을 국회로 보내자 이런 네. 의견인데 네, 아버지가 당선되면 따님도 예,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예, 가실 수는 있겠죠. 네, 저 사실 한국경제TV 앵커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방송 쉬면서 지금 내려와서 아버지 도와드리고 말씀을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길래 네, 네, 정말 제가 정읍 시민 여러분들께 고창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저희 가족을 물론 사랑해서 도와드리려고 내려왔지만 저희 아버지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분이거든요. 네. 그런 믿음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저도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네, 네. 정말 아니, 귀한 뭐 경험이 되고 있어요. 한국 경제에서 앵커를 하시면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이 지역의 경제 네. 보니까 어때요? 고향이기도 한데 네. 아, 지역 경제를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의 2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층 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덜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이 지역의 문제거든요. 네.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네. 그러한 점을 또 저희 하정열 후보 아버지를 뽑아주신다면은 네. 책임지고 또 고민 끝에 또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네. 않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 경제에만 출연하지 마시고 예. 오마이 TV에도 프리랜서입니다. 네, 예. 오마이 TV에도 종종 출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근데? 네, 저 하경민입니다. 네. 목소리가 하정열, 쉬었다고 아까 올려왔던데 네, 제가 감기 걸렸어요. 비모 비염 휘맞으면서 유세해서. 첫째 따님 하경민 씨. 네. 선거 후에도 오마이 TV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간다. 네, 지금 저희가 광주에서 네. 뿅하고 나타난 이곳 어디입니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네. 저희가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난데없이 관광지를 막 다니면서 무등산에 이어서 네.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정말 너무 많은 인파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들이 나온 나들이 객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또 미리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환영하기 위해서 예. 모인 전주 시민들 네.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여기가 뜨겁습니다. 네. 한번 나와 계신 분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아,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좀 예, 만나볼게요. 네.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자, 이거 보시죠. 사람이 먼저다. 환영합니다. 라는 피켓 들고 오셨는데요. 네, 피켓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오,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은 아니지. 네. 그분은 인성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다 갖다 모셔놔도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분을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네. 사람이 직접... 먼저다 이렇게 썼습니다. 직접 쓰셨어요. 전 네. 대통령의 슬로건 환영합니다 네.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곧 도착. 할 거예요. 네. 만나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좀 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하시니까 새누리당은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좀 버금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제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광주 시민들 만나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를 네, 통해서. 갔다 왔어요. 어제 광주도 다녀오셨어요. 야, 대단한 열정입니다. 예. 광주에서 본 호남 민심, 또 이 전주의 민심.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호남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종편에서 떠드는 거 보면 그 문재인 대표님을 그 광주에서 싫어한다 이랬는데 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이렇게 조중동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렇군요. 그런 언론 환경 걱정스럽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네. 안타깝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바른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방극장에서 나오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호남 민심을 들어봤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그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저께 막 문 후보님 보고 울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또 준비하셨어요. 호남은 문재인을 지지.
맞이합니다. 네. 도착하셨어요? 아, 말씀드린 순간 대표님이 도착하셨어요. 저희가 좀 이따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 앞에서 네. 네, 많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쪽으로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처럼 사람들이 와, 흘러다닙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아, 정말 구름처럼 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장면 네. 전주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와. 문재인 전 대표를 환영하는 전주 네. 시민들 인파가 대단합니다. 아, 어제 광주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제 광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맹렬히 네. 문재인 전 대표를 환영하고 있다. 이런 자, 현장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 이어서 네. 전북 지역, 예. 또한 전주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나무 위로 올라갔나 봐요. 네. 아닌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인파에 지금 둘러싸고 계셔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안에 나무 위에는 기자가 올라갔고 네. 저 밑에 계시군요. 많은 와. 시민들하고 지금 사진을 한복을 네. 입은 여성하고 사진을 찍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네. 함께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라고 정말 다 마치 그냥 대선 때 네. 같아요. 자석에 이끌리듯이 사람들이 다 둘러쌌어요. 네, 지금. 네. 지금 완전히 젊은이들 또 저쪽에 장미꽃을 든 네. 시민이 보이는데요. 와, 문재인 전 대표를 감사합니다. 찍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멀리서 볼 때는 네. 정말 저희도 조심하세요. 저희도 조심하시고 떠밀려서 걷고 네. 있습니다. 사실로 잘해주세요. 네, 그럼요. 사실로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마이티비는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문재인 네. 대통령.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호남 사람들은 문재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잘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네, 하시네요.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네. 불신이 굉장히 많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큰 언론들 종편 네. 보도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고요. 그 현장을 그대로 저희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호가 자, 시작됐죠? 거의 문재인 연호가 대선 분위기가 거의 대선 분위기예요. 이런 네. 적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 네. 저희가 보는 가장 뜨거운 선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서 저희가 유승민 후보 보내드렸지만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이 정도 예, 아니었죠. 이 정도 아니었는데 네. 훨씬 그 열기가 뜨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에서는 네. 이번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을 네. 어떻게든 평가 절하를 하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으로 되겠냐. 이게 판세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선거 막판으로 이르면서 네. 네. 이런 뜨거운 분위기 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사전투표를 하는 날인데요. 네. 오늘 투표율 현재 전남이 가장 뜨겁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네. 이 호남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인지 혹은 네. 또 국민의당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지금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네 높은 곳에 올라서 네, 시민들이 목마를 태워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현장 한번 가보고 네네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제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좀 더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나갈게요.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두를 신고 올라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담겠습니다. 마이크로 좀 목소리 좀 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주시민 여러분 또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뭐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잘 안 되는.
여러분 이제 선거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표들 꼭 하실 겁니까? 네! 어제 오늘 사전투표일인데 사전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왜 투표해야 됩니까? 세상이 바꾸기 위해서죠. 네! 지금 세상이 살기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면 꼭 투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면 바꿔야 된다면 투표해야죠. 왜 바꾸고 싶으십니까? 박근혜 미워서? 새누리당 미워서? 그게 아니죠. 너무 잘못하니까. 우리 경제 민생 너무 어려우니까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 민생 사상 최악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1200조, 국가부채 1300조, 사상 최대인데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국민소득이 늘지는커녕 거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죠. 지역은 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참여정부 때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폐기해버렸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지방균형발전,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이런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살려면 바꿔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경제나 민생을 살릴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속성 자체가 재벌 대기업 부자 중심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그 성장의 과실이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해서 중산층 서민들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우리 중산층 서민들 민생도 살고 또 소비할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소비하면 소비가 살면서 내수가 진작되고 그러면 기업도 살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럼 또 일자리 생겨나면서 다시 또 우리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경제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도 일본도 또는 뭐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OECD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참석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APEC 회의 모든 데서 전부 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지금 결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우리 개발연대 시절에 통했던 그 과거의 재벌 대기업 중심 정책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려면 투표하셔야죠. 우리한테 있는 게 투표권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에 바꿔주실 겁니까? 사전투표도 꼭 하시고요. 또요. 그럼 투표는 몇 번째일 건데요? 맞습니까? 네. 투표도 전략적인 투표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후보들 전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거든요. 의정활동 참 잘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김윤덕, 김성주, 우리 전북 작년에 처음으로 6조 예산 시대를 열었는데 그 결정적인 공을 세운 분들이죠. 아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오게 됐는데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금운용관리본부 그 앙코는 싹 빼놓고 보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까지 전주로 내려오게 한 게 그분들이에요. 제한테 지난번 대선 때 그것을 대선 공약으로 하게끔 시켰고 제가 대선 공약 했더니 박근혜 후보도 한 달쯤 후에 같이 대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방침이 결정됐는데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또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법인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도로 또 서울로 가져가려는 획책을 했죠. 그거를 막아낸 그런 의원들이 또 우리 당 아까 김성주, 김윤덕 이런 우리 당 의원들이거든요. 우리 최영재 후보도 그동안 시민들과 쭉 함께 해왔던 정말 좋은 후보 아닙니까? 자,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또 돌아온 정동영도 있고 또 정당으로는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밀어주었는데 아유 뭐 정권 교체도 못 해내고 또 뭐 별로 계속 밀어줘도 우리 전북 전주 크게 발전시켜 준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정당 나서서니 새로운 정당에 기대 한번 걸어볼까 여러모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는 것은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정권 바꿔야 되는데 네. 어느 당이 바꿀 수 있냐. 이쪽 호남을 벗어나서는 정말로 의석이 한 수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좀 부족해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당을 확 바꿔더라도 그래서라도 정권 교체 낼 수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 투표도 꼭 하셔야 되고 또 투표하시면서 전략적인 투표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에 우리도 전주 출신 시민들 또 전북 출신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지금 수도권은 또 마찬가지로 약간 다른 차원의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새누리당 후보들 아니고요 국민의당 후보들 다 많이 나왔는데 당선된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당선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수 있는 그런 정도 역할은 하게 된.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두게 된. 투표하시는 분의 자기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는 국민의당을 찍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주게 되는 그런 식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계신 우리 전북 전주 출신 유권자들께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당은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찍더라도 후보자 투표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이번 야권이 총선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교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권교체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그렇게 좀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다 똑똑해서 우리 또 정치의식들이 다 높아서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또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책임도 크죠.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분열도 막지 못했고요. 단일화도 해내지 못했고 강한 야당 모습, 정권교체 희망 저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제 시민들께서 다 참여해서 다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더 튼튼하게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정권교체 꼭 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탄상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후드를 벗고 양말 신은 채로 그렇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셨어요. 네. 다시 내려와서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국 장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의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 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의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민분들을 좀 아까 만나서,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네. 좋을 텐데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전북대로 같이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또 봐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또 손을 잡고 싶어서 나와 계신 것 같아요.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번 시민 의견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아까 저기 전북성이나 북한 경찰분들? 여기는 경찰 분들인 것 같아요. 윤선 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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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문재인 전 대표 예. 대구에서 오셨나요?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주시민이 대구에서. 아, 저는 네. 많이 다녔어요. 네. 대구에 아, 그래요? 네. 노사모 회원이신가 보죠? 노사모 회원 아닌데 거기에 한 3, 40분은 그 봉화마을에 갔었어요. 아, 3, 40분이나. 네, 텀만 남아갑니다. 네, 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호남에 와서 많은 시민분들 만나시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네. 어제 광주도 보니까 네. 누가 봐도 막 환대를 하는데 네. 종편에서는 또 그중에 또 좀 이래 반대한 사람을 우리 좀 그 선별해가지고 그걸 또 막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 누가 봐도 네. 뭐 90% 이상이 보니까 막 환대를 하는데 네. 반은 또 젊은 층은 또 반기고 또 노년층은 또 문재인을 아,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싫어한다. 오. 너무 늦었다. 왔는 게 사과가 그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더라고요. 네. 전주에서 직접 이 열기 느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나는 여기 오니까 막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기분이 좋으세요? 네. 대구에 계시다가 대구에 네. 대구는 좀 어떤가요 민심이? 아, 대구도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 아닙니까? 네. 지금 김부겸 의원은 거의 뭐 끝났고요. 네. 뭐 홍일학 의원도 거의 뭐 90%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대구도 네. 대구도 바뀌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무소속이 지금 확실하게 앞선 데가 이제 유승민이하고 네. 또 그 주호영 씨하고
유성거리하고 그거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건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구도 이렇게 변하고 있군요. 달성에서도 네. 구성재하고 네. 그 추경호하고 네. 아마 오차범위일 거예요. 네. 지금 뭐 전국이 다 들썩들썩 네, 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저희가 전주에서 대구 민심을 듣. 너무 좋네요. 네, 재밌네요. 아, 나는 네. 그 팟빵을 잘 듣는데. 팟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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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굉장히 막 참 예, 정감이 와닿거든요. 아이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계속 많이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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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전주에서 또요. 대구 분의 말씀을 예. 좀 들었습니다. 저쪽에 젊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여기 전주에서 살고요. 아, 전주에 계신 전주요? 분이세요? 예, 예. 직접 와서 문재인 전 대표 보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전주 시민들이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저 나는 뭐 기분도 좋고 예.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 뭐 서울에서 그런 예. 여론조사 결과나 그런 언론 보도를 볼 때는. 뭔가 좀 반문 정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뭐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문 정서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 같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대신에 그 민주당에 대한 그 불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문재인이 자동적으로 그건 비판을 받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가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렇죠. 비판이 있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근데 유권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당만 생각하지. 아. 예, 그 당에 누가 있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당만 생각해요. 참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예. 아니, 투표하셨? 지금, 예. 예. 궁금해요. 투표하셨나요? 투표하셨나요? 아, 전 13일 하려고. 13일 하시려고요. 예. 자 지금. 사전 투표율을 네. 보니까 전북이 제일 높대요 지금까지. 아 전남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전남이 제일 높고 전북이.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아,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카메라에 보시고 오마이TV 전 세계 141개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아, 전국에서 보고 계시고요. 네. 투표 참여 캠페인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고 국민이 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예,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뭐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일이 3일 남았는데요. 이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뭐 마음대로 정하셨습니까? 투표들은 꼭 하실 겁니까? 어제 오늘 사전투표들은 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사전투표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선거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누굴 찍어야 하냐 여러모로 마음들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라고 선택하는 것도 복잡한데 또 야당도 갈라졌으니 그럼 야당 가운데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건지 다들 마음들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투표는 바꾸는 투표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선거는 바꾸는 선거 맞습니까? 예! 왜 바꿔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믿거나 새누리당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잘 살게만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만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들을 또 밀어들일 수 있는데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우리 국민들 사는 게 좀 나아졌습니까? 아주 나빠졌어요.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망 상태죠.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요.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높아지고 가계부채 1200조는 사상 최대입니다. 국가부채 1300조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는 IMF 때처럼 국가부도뿐만 아니라 국민부도까지 함께 나게 생겼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살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바꿔주시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살릴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도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했던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 부자 중심 경제정책을 펴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장의 혜택이 재벌 대기업 그리고 극소수 상류층에게만 돌아가고 우리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민생도 살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이 쓸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할 수 있고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기업도 살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들 소득도 또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 경제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런 경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만이 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경제 민주화로 우리 경제 민생 살리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야당이 또 생겨서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 지난 4년간 정말 잘했죠. 우리 김윤덕 의원, 김성주 의원 작년에 전북이 예산 육조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온 주역들입니다.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여기로 내려오게 했는데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기금운용관리본부는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 남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기금운용관리본부를 내려오게 만들었습니까? 김성주, 김윤덕 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지난번 대선 때 저에게 기금운용관리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 전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하도록 시켰습니다. 제가 공약을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도 한 달쯤 후에 그 공약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리본부 우리 전주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도 또 19대 국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금운용관리본부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또 가져가려고 했죠. 그것을 국회에서 저지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김성주, 김윤덕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입니다. 또 우리 최영재 후보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쭉 함께온 분이죠. 시민운동 함께했고요. 저에게는 공수부대 후배기도 합니다. 노무현 재단 전북 대표를 맡았던
저희 아주 든든한 후배고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동안 잘한 거로 보면 김승주, 김윤덕, 옥탑 현장님이신 김홍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층들이 많네요. 전북대 정문 앞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선 이유는 박근혜 정권 심판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제3당 국민의당이 생겨서 그 일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신이란 단결과 화합,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어부지리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 김대중 정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출마하신 정동영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당 전북의 후보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바른말 할 수 있다, 제대로 야당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의 전횡에 한마디도 못하는지, 왜 수도권에서 안철수 대표가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는데 한 번도 항의를 못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혼이 나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정치노름 그만두고 경제 살리기나 하라고 강하게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청년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학생 투표율이 프랑스에서는 89%, 대만에서는 75%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아무리 떠들어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서울이나 성남시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보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못하게 회방 놓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만만하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저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정권교체, 바른정치, 그것을 세워보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끝까지 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금년에 95세가 되셨습니다. 내년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보지 못하시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님, 그리고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 그리고 전주갑의 김은덕 후보님, 전주울의 최영재 후보님, 전주평의 김성주 후보님이 도민에게 드리는 큰 절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절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서운하셨고 서운하셨다면 큰 회초리로 때려주십시오. 그렇지만 정권교체 일을 제일 유일나당 민주당에게 도민 여러분 큰 힘을 주십시오. 정권교체를 정당 민주당에게 큰 힘을 달라는 다섯 분의 큰절 받아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큰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문재인의 전주 최영재 네네네네 최영재 후보. 예, 그렇습니다. 네, 엄마의 TV에서 왔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좋습니다. 네, 저 수호진 표도 있고요. 네, 경제인데 네. 할만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우리 네. 도민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네. 어느 정당이 실력이 있고 정책이 있는지 또 대선 후보가 있는지 전국 등장이 다 봅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세 후보가 모두 다 모였고 그래서 예, 함께 예, 무릎을 꿇었는데요. 네. 아, 큰절을 했는데요. 네.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시민들에게 약간은 미안함. 제가 뭐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당을 하여튼 당이 분열됐고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나 하는 굉장히 고민을 걱정거리를 끼쳐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인 거고 네. 더 각오를 다져서 네. 어떻게든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건강 찾아오겠다 이런 각오 다진 겁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온 것이 좀 보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우리 내부를 결집시킬 수 있고 네. 또 어떤 후보가 어떤 정치인이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정치인이 없거든요. 이런 네. 중요한 자산이 네. 이렇게 오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또 도움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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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에 샌드로 나와 이겨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룹시다. 안정장이는 말 잘하고 김창준은 일을 잘한다. 자, 오마이뉴스 카메라 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지지자들이 오늘 이제 상당히 예. 소모된 표정인데요. 예. 예, 오늘의 이 효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뭐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당의 분열과 네. 혼란에 빠져 있어서 네.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 의사표현실을 못하고 네. 가슴 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막판에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동안 저희가 했었던 내부적인 분란으로 인한 네. 여러 가지 손해들 네. 그다음에 또 당의 지도부가 또 교체되고 비대위가 구성하고 또 이 비례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서운함들을 털어버리고 네. 어떻게든지 야당을
살려야 됩니다. 야당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영원히 영남 보수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의 지배하에 놓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젊은 층의 일자리들도 그리고 여성의 보육도 네. 노인들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번 호남에서 기회주의자들과 지역주의자들의 정당인 국민의당을 심판하고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곳에서 바로 실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상대가 정동영 후보. 매우 지난번에 뭐 대선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후보인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전주에서 살아오면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전라북도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출세해서 공천만 받고 선거 기간 동안 운동을 통해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서울로 가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삼선의 국회 하는 동안에 지역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는 겁니다. 대신 저는 매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오면서 지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크게 세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500조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본부를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 팔복동에 탄소산업을 전라북도 중심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산업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옆에 이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를 대표로 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수질 개선 예산 337억을 네. 확보했습니다. 네. 네. 역대 어느 정치인과 국회의원도 네. 이 지역을 위해서 큰일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전주는 국제금융도시, 탄소산업도시, 그 다음에 네.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네. 바로 전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이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있다 이랬는데 어제 광주에서부터 오늘 전주 한옥마을과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 정서가 아니라 반기는 문재인 정서 이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에는 네.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제한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젊은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유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방문은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광주. 자, 지금 전북대 앞에서 우리가 문재인 전 후보의 지지 유세 현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시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 그 문재인 전 대표를 막 핸드폰으로 담고 있던데요. 네, 네. 네. 달림. 전주에 사시나요? 네, 전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 학생인가요? 네, 돌취생. 아, 돌취생이군요. 네.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만나봤는데 네. 예,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대선 때도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녔을 때 네. 그때도 그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했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요? 네. 네. 그때도 가까이서 몇 번 뵀는데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노인 문제도 얘기했고 네.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 청년 문제 언급할 때 네. 어떤 포인트가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뭐 헬조선 얘기하시면서 네.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걸 알면서도 새누리당이나 이쪽에 네. 표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네. 현상을, 이 상황을 만든 게 새누리당인데 네.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나와가지고 국민의당 나온 게 사실 야권 분열 아니고 여권 분열이거든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네. 지금까지 취해온 스탠스가 뭐 진보적이거나 네. 그런 뭐 민주당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새누리당 도와주는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취업 문제 어렵고 뭐 다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정말 투표해서 네.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투표율 이제 6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관건인데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젊은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에 젊은 층이 투표율 적극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20, 30대 봐도 꼭 네. 투표해야겠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네. 어떤 문제가 좀 해결돼야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문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박정희 시대 때 했던 재벌 위주의 기업 네. 뭐 이런 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듯이 그게 반드시 실현돼서 네. 분배적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아, 우리 오마이TV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어제 광주 상황도 봤습니까? 네, 봤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즐겨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학생인가요? 네, 자 이번을 잠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한옥 마을에서부터 오셨나요, 아니면? 아 여기... 아니요, 그 SNS에서 이렇게 네. 전주를 이렇게 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북대에 있다가 전북대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아 구경. 네네. 구경해 보니까 오늘 뭘 느꼈습니까? 저는 좀 그래도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네. 뭐 투표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쉬는 날 아니냐 선거일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그렇죠. 네.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네. 오늘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죠? 네네네. 물론 대학 앞이긴 하지만 말이죠. 네.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아스팔트에서 그냥 양복 입은 채로 네.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큰 네. 절을 했는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진 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네. 야권을 좀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네. 절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3당 체제에 대해서 강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3당 체제, 예, 국민의당의 출연으로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 강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야권 통합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야권들이 다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분열이 된 게 너무 아쉬웠고 네. 좀 어느 쪽에서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합의를 보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3건이 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까지고 네네. 13일이 투표일입니다. 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이 됐는데 아직 직장을 많이 잡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청년들의 이렇게 직장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네. 예,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 149국에서 네. 오마이TV 지금 실시간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에게 이번에 네. 투표하자는 얘기 한번 카메라 보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너무 청년들이 청년 실업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또 안 좋은 상황도 너무 많이 겪었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정책도 바꾸고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북대 구정문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와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어제부터 광주에서 시작해서 오늘 전북 전주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제로 출발했는데요. 4시 40분에 김제에서 지원 유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시 40분에는 익산에서 있습니다. 저는 익산으로 달려가서 이따가 또 여러분들에게 5시 40분 익산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유세 풍경을 또 생생하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정읍에서부터 쭉 일반 시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요.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보수 종편, 보수 언론과 바닥 민심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얘기했죠. 절실한 만큼 달라진다. 우리가 절실하게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표 시간 며칠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전반적인 구도를 살펴보시고 성실한 한 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빼드릴게요. 자, 수만 빨리 수만. 잠깐만요. 뭐요, 저거? 요즘 우리 전북에서도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오랫동안 지지하고 밀어주셨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고 또 저에 대해서도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 말씀도 드리고 야단도 맞고 그러나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당 후보들 꼭 당선시켜 주십사고 우리 익산 시민들께 호소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후보 찍어야 할지 마음들 정하셨습니까? 네! 2번으로 정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복잡해졌죠. 야당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졌고 그래서 어느 당 후보를 밀어줘야 될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른 당이 더 잘해보겠다 우리 전북 민심을 더 잘 대변하겠다 이렇게 또 나서는데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야권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또 후보 단일화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를 찍을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철석 후보 지금 이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잘했으면 다시 찍어주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바꾸는 겁니다. 이준석 잘했습니까? 작년에요 우리 전국이 처음으로 6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는데 예결위 간사하면서 사상 최초의 전국 6조 원 예산 시대 연 주인공이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원내 수석하면서 활약 대단하셨죠?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다시 뽑아주시겠습니까? 현역이 아닌 분들은 누가 우리 익산을 제대로 발전시켜 주실 분이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병동 후보 한병동 16대 때 최연소 국회의원 하셨죠? 제가 한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광대학의 로스쿨 인가가 됐는데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에 사립대학에 로스쿨 인가된 게 거의 예가 없거든요. 그걸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병도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가까운 무렵에 원광대학에 와서 강연하셨죠. 그때 원광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명예박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다른 대통령들은 여기저기 가서 명예박사학위 많이 받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다 사양하셨어요. 딱 하나 명예박사학위 받은 게 원광대학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든 사람도 바로 우리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한병도 의원에게 정말 빚이 많습니다. 지금 전북 도지사가 누굽니까? 우리 당 소속 아닙니까? 또 앞으로 국회의원 누가 되겠습니까? 이준석 한병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지사 국회의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익산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익산 발전 해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도움받고 도지사 도움받고 해야죠. 자, 시장도 익산 발전시킬 후보 강팔문 후보 확실합니까? 예, 우리 최영규 도의원 후보도요. 우리 세 분.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인디언 사거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디언 사거리인데요. 예, 판단 기준은요. 네 개 방향 모두의 사람들이 이 발 디딜 팀 없이 운집해 있습니다. 또. 큰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네요. 석고 대제는 분열주의자들이나 하라.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플래카드도 함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권 교체 확실히 해내자는 게 우리 전북 도민들, 익산 시민들 간절한 염원 맞습니까?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대로는
우리 경제 민생 살릴 길이 없으니 이제 전국 교체해서 경제 민생 살리자. 그게 우리 익산 시민들, 전북 도민들 간절히 바라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정당,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당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당이 새누리당과 맞서서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호남 지역을 벗어나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교섭 단체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힘을 더 보태서 어쨌든 정권 교체의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끝나면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지금 당 지도부도 혹시 저는 어제 광주에서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도 그만둘 것이고 대선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민들께서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깨끗하게 정치도 손떼고 대권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섭섭해서 문재인 하기에 서운해서 더불어민주당 못 찍어주겠다. 그렇게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번 선거는 바꾸는 선거다,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한 선거다 라는데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표들 하셔야죠.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들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실히 하는 만큼, 그 절실한 크기만큼 우리는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기요 보니까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무려 50%나 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절반은 빈곤합니다. OECD 국가들 보통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좀 됩니다. 우리가 5배는 더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왜 그런가? 유럽의 노인들은 직장에서 은퇴하면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행복한 노인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도
액수가 너무 적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용돈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르신들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데 그 기초연금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요 우리 다 국회에 계실 때인데 한꺼번에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많이 못 들으니까 처음 시작은 1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연금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쯤 되면 20만 원 정도는 돼 있게 되었었는데 끝까지 10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정권이 올리지 않은 그 연금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어르신들께 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서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약속 지켰습니까?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는 하위 70%만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죠? 네. 하위 70%는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또 기초수급자 빼고 다른 무슨 소득 있으면 빼고 이래서요. 20만 원 다 지급받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들 가운데 불과 28%,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은 하위 70%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수급자들에게는 기초수급 급여하고 별도로 모두 다 3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더 효도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굽니까? 그러니 이젠 어르신들도 지금까지는 일편단심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는데 이제는 이번만큼은 바꾸자, 이번에는 바꿔보자, 이 대열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40%쯤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당장 청년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 세대들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자식 대학 보내도 졸업시켜도 취업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부모 세대가 다시 취업전선에 나섭니다. 좋은 일자리, 변변한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비정규직, 시간제, 허들의 일자리 그렇게 하면서 또 노년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권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늘었다는 일자리는 전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실존 일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퇴했던 어르신들이 일하는 그런 허들의 일자리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나라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을 못하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하나씩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조금 더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라 근간이 유지가 됩니까? 나라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희망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투표죠. 투표해야 세상이 바뀌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투표해야 청년들을 위한 정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이번에는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투표하겠다 라고 지금 우리 다 합의 되신 거 맞습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족들, 친구들, 아는 친지들 다 연락해서 이번에는 투표장 꼭 가자. 그렇게 손잡고 투표장까지 가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투표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2번 맞습니까? 네! 2번! 2번! 이준석 맞습니까? 네! 한병도 맞습니까? 네! 강팔무 맞습니까? 네! 최영규 맞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당 후보들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익산 발전, 아까 책임입니다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희망하시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기 익산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런 인디언 사거리입니다. 익산 을 지역구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사거리에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도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시장 후보는 오른쪽에 계신 강팔번 후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여러분 이 왼쪽에 도의원 누구입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야권은 분열하지 말고 묵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런데 저희는 그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또 분열해서 새누리당 180석을 내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토록 주장한 10개 혁신안을 당에서 모두 수용했습니다. 당을 바꾸기 위해 혁신위 위원장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재영입 위원장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요즘 새누리당은 표정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분열의 책임이 맡겨진 너희들이 더 크다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더불어민주당을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불어민주당만이 집권할 수 있고 우리가 기후 위반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이춘석 후보님, 강팔문 후보님, 최영규 후보님 여러분 믿고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병도 후보의 연설이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바로 옆에서 지지자들과 그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연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아까 제가 1,500명 정도라고 했네요. 지금 거의 한 2,000명 이상이 됐는데요. 사거리에 발디들 팀원들 내려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 자,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표, 우리 이춘석 후보, 강팔봉 익산시장 후보, 익산갑 익산을 한병도 후보, 최영규 후보 만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찬 사랑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열어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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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재인 전 대표 호남 유세 이틀간 마지막 장소인데요. 네, 마지막 장소답게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하겠는데요.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길을 두고 있는데 자칫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예, 45도 제로. 자, 여러분 익산을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예. 신호가 안으로 들어왔으면 한번 안으로 들어왔으면 예, 안으로 들어왔으면 한번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매우 큰 사거리입니다만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자, 여러분 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지자가 참 사로됐습니다. 잠시만 1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아, 익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동지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질서를 지켜줘야 또 익선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서 지켜주시고 엄마 손 잘 잡아. 자, 오마이TV입니다. 자, 직접 오늘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떨려요. 너무 좋아요. 네. 아까 손 잡아봤나요? 네? 손 잡아봤어요? 아, 못 잡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얘기들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아, 좋은 대통령님 만나요. 미리 만나뵙게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하셔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의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권 교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사거리의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편에서 가장 많이 청중이 있는 곳으로 지금 문 대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젊은 계층, 또 어르신들, 또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사람들, 매우 다양한 계층들이 예,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디언 사거리의 풍경인데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웰메이드 익산 영등촌에서 점 앞에서 지지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태연아, 뒤로, 뒤로. 자,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거의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마이TV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존경하고요. 네. 아, 오늘 연설 중에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 다요. 아, 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언제 얼마 안 됐어요? 4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부터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지금 너무 사람이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을 줄 알았어요? 네, 많을 줄 알았어요. 네. 일단은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매우 혼잡합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몰랐다. 자, 선생님, 오마이TV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요. 저 말 못해요. 네. 잘 안 따라. 자,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벌써 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직접 뵀습니까? 네. 네, 오마이TV입니다. 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아, 뭉클하게 지켜봤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알았죠. 지금 안 온 거죠, 이거. 아, 그래요? 예. 네. 네. 인디언 사거리가 매우 지금 엄청난 열기로 가득합니다. 현아 씨, 뭐라고 했는데? 행정을 저랑 같이 자 도착에 계셔야 돼요. 뭐 좀 잠시만요.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신호등에 걸렸네요. 신호등에 걸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자 오마이티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몰려올 줄 알았습니까? 한 명도 후보님? 안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저 위로 올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후보님 우리 카메라 하고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네. 자 뒤로 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어. 아예 이쪽으로 왔어. 예. 자 이쪽.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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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가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예, 예.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까 오늘? 글쎄 제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000명, 2,000명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까?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네. 어제 우리 대표님이 네. 광주에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네. 그 진심이 네. 우리 시민들에게 통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오마이티비가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수많은 지자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한병도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판세가 어땠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민들은 네. 우리 전북 도민 네. 익산 시민들은 예, 예. 저는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건 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 맏형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고 네. 이제 집에서 내쫓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네.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서 네.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네.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이 되라는 것이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시민들의 네. 열망이고 명령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시작해서 예. 이틀 동안 호남을 예. 움직였는데요. 예. 그동안 반문재인 정서가 걱정되어서 당 지도부에서는 말렸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결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사랑하고 오늘 보셨듯이 이 많은 시민들이 네. 문재인 대표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이 우리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네. 문재인이 아니고 네. 너희들 왜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새누리당 견제하고 네. 하라는 것이지 네, 네. 그리고 너희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네. 그 분열의 책임은 맏형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크다. 네. 그래서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네. 내쫓지 않으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민심을 확인했을 텐데요. 예. 한병도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은 차별성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네. 노무현 정신에 이 곁들여져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고 네. 힘이고 네. 우리의 전통입니다. 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리합니다. 네. 자, 지금 전국 예. 전 세계 145개국에서 지금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예. 자, 오마이티비 시청자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보셨겠지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새누리당 견제하고 집권 가능하도록 이제 밀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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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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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인터뷰 좀 잠깐 할까요? 네, 오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표 네. 봤어요? 네, 봤습니다. 손 잡아봤습니까? 네. 손 잡아봤어요? 아니, 못 잡았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네. 말이죠. 네. 네,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너무 반갑고요. 큰 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익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 있었나요? 아, 처음 봐요. 처음이에요? 네. 예, 지금 아까 몇 시부터 와 있었어요? 아까 5시 40분이요. 네. 자, 오늘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청년으로서 네. 예, 이것만은 우리나라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뭔가요? 요새 보면 청년들이 네. 좋은 뭐 학교 나오든 좋은 학교를 안 나오든 네. 직장 취업률이 많은 걱정인데 네, 네. 취업률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이제 네.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됐고 네. 13일 날 투표인데 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투표합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20대 청년들 투표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인디언 사거리의 열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떠났고 그렇지만 네, 여기가 지금 시장 선거랑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군요. 강팔문은 시장 후보인가요? 네. 시장 후보에서. 네, 네.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아, 요즘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부 이렇게 네. 차례로 책임져 주신다 그러고 네. 또 노후 대책을 좀 맞춰준다 그러고 일자리를 해준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좀 만나면 누가 말하고 싶으신 분? 누구? 네, 우리 선생님. 네. 자,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부성동이요. 네. 익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오늘. 네, 오늘 처음 오니까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줄 알았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네. 너무 만나니까 네. 놀랐어요, 하여튼간.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랜만에 호남에 왔는데요. 네. 그동안 호남에 올지 말지 망설였어요. 네. 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오늘? 네. 오늘 와서 보고 확고하게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가 호남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역시 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아니, 와서 우리가 직접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 오늘 와서 보니까 네.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의원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반문재인이 아니라 예. 반기는 문재인? 네, 예. 반갑다 문재인? 네, 예, 반갑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말해. 아니, 이제 말해. 말해.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에 남성분들이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마이TV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 자,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네. 학교. 뭐 학교 괜찮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네, 오늘 저 익산 사거리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많은 사람들 운집했는데요. 오늘의 풍경 익산에서 참 보기 힘들었던 풍경 같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왔을 때 아마 이런 풍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후로는 처음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역시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 또 전라도 호남에서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네. 이 나라의 앞길을 네. 걱정하는 분들이 익산 시민들이 네.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예. 가르치는 입장이시라고 했는데 네. 행복한 학교,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네. 우리 선생님들과 네.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인데 네. 일찍 네. 그 정규 수업을 하고 네. 학생들이 이 자유로운 네. 본인의 어떤 특기나 적성을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 예. 투표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해야 예. 되겠네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떠났지만 지금 한병도 후보가 저쪽에서 유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TV가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유세 일정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방문이었는데요. 오마이TV가 전체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호남이 저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다. 대선을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호남이 지지한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 3당 구도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해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주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익산이었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 익산의 풍경이 호남 광문 정체를 총정리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 2천여 명의 시민이 이 인디언 사거리에서 꽉 메워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반겼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호남의 반 문재인 정세는 기우였다. 오히려 문재인을 반기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대안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남은 며칠간 어떻게 호남의 민심을 더 달래줄 것인가, 또 호남의 민심 속으로 더 많이 파고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번에 총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틀 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유세 과정을 오마이TV와 함께 지켜보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무실에서 이거 보느라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마이TV는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생생하게 현장에 서겠습니다. 내 손안의 TV 진보정편 오마이TV. 그동안 저희가 2박 동안 이틀 동안 확인한 것은 바닥 민심과 그리고 보수 정편이 얘기한 건 참으로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마이TV가 진보 정편이 되어서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정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늘 이 생생한 바닥 민심 함께 하겠습니다. 10만인 클럽 더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틀간의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 유세 일정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종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